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웹툰과 웹소설 시장의 특징상 획일화되려는 움직임보다는 다양성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는 앞쪽에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스튜디오가 못할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안 하고 작가들이 그냥 스튜디오가 좋아할 거, 스튜디오가 하려고 하는 거, 그게 인기 있으니까. 여러분 도전 만화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뭐예요? 네이버 웹툰에 올라가는 작품들 보면서 저런 거 해야지 하고 도전 만화 그래요. 그럼 누가 뽑아갑니까? 이미 연재 중인데 지금. 치즈 인더 트랩 한창 유행할 때 어땠어요? 도전 만화에 치즈 인더 트랩 같은 작품들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담당자라고 생각해봐요. 치즈 인더 트랩이 연재 중인데 치즈 인더 트랩 같은 작품을 연재 시킬 거예요? 치즈 인더 트랩이 연재 중인데 더 재밌을 수 있을까? 아니야, 못해요. 물론 그쪽에 파이가 커지면 비슷한 작품들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이라는 거죠. 스튜디오가 인기 있다고 해서 거기서 하고 있는 방향성을 개인 작가가 같이 찍고 달리게 되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제 직업과 관련된 문제니까 제가 오래 고민을 하다가 지금 중간 정리 지점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드린 이 말을 참고해서 어지러운 마음을 다 잡고 원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는 그러면 좋겠고 저는 이 얘기가 지금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작가들 사이에서, 지망생 사이에서, 그리고 플랫폼이나 에이전시 담당자분들로부터도 이런 간담회 같은 게 좀 나오면 좋겠고, 답답하고 불안해서 창작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업계 전체의 마이너스란 말이죠. 전 그래서 이 얘기 들으시는 어떤 플랫폼이나 업체의 담당자분들 계시면 좀 진지하게 논의를 해주세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작가님들이 차기작 고민하면서 뭔가 재밌는 걸 고민하셔야 되는데 이게 과연 될 것인가, 내 자리가 없어지진 않을까라는 기본적인 두려움, 이게 생존에 대한 두려움은 기본이잖아요. 그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으면 어때요? 당연히 창의성 있고 뭐고 재미없는 거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럼 서로에게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보고 있고 어떤 기준을 세우고 있고 대충 이런 계획이 있다라는 것들을 공유하는 오픈된 토론, 오픈된 소통, 이런 종류의 간담회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거죠. 탐의부 작가님께서 그래 종고마 여기로 다 모여서 얘기하자고 하자. 웹툰스쿨이 여기 쇼생크에 이거 바글바글 껴가지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딜리어 포스터 같은 오픈 플랫폼, 그 다음 만화경 같은 종류의 새로운 방향,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기대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전제를 얘기했지만 사실 마지막 보너스가 하나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 제가 바라보고 있는 아주 좁은 점 같은 영역이 하나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앞으로 도전할 영역이라서 공유를 할까 말까 어이가 없네 내가.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요 특정 기술, 뭐 신기술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아재 같나? 특정한 종류의 대체 불가능한 신기술들을 미리 바라보고 있는 작가들은 역으로 노릴 수도 있다고 좀 봐요. 개인이 블록버스터를 만드는 대체 불가능성. 블록버스터는 스튜디오 거, 개인 작가만 할 수 있는 건 작가, 개인 작가가 이렇게 양분화되는 공존을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아주 얇게 얘기했죠. 방금 얘기했죠. 개인이 블록버스터를 만드는 대체할 수 없는 포지션, 저는 그게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는데 모든 사람이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보지만 지금 제가 약간 노리는 부분도 그쪽입니다. 그냥 뭐 공유하지 뭐 안 될 수도 있고. 제가 웹툰 업계에 스케치업 막 전파하고 다닐 때 솔직히 제 마음은 그랬거든요. 아, 이 화실대 같은 종류의 돈이 웹툰 작가에게 안 오니까 배경어 씨를 우리가 고용할 돈, 도저히 돈이 안 나온다. 그래서 이 부분을 3D로 만들면 어떻게든 될 거라는 믿음으로 스케치업 강의하고 맨날 책 내고 이러면서 막 전파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뭐 그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아, 저런 걸로 배경 그리니까 그림이 안 늘지 막 그런 분들 많이 계셨어요. 좀 그분들 뭐 말도 이해는 가는데 솔직히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시기 이후에 11년이 지난 지금 거의 다 스케치업 쓰고 계시죠. 그 맥락을 조금 더 넓게 확장을 시키면 스튜디오만이 만들 수 있는 종류의 만화, 즉 블록버스터의 세계를 개인 작가가 혼자 그릴 수 있는 아주 약간의 영역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이 저는 지금 되게 많이들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뭐 오늘의 주제 토크는 이 정도입니다. 제가 뭐 엄청난 해안과 지식을 가지고 날카로운 분석을 수치적으로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웹툰 스튜디오, 창작 스튜디오가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개인 작가들의 자리를 완전히 대체하는 그림은 그려지지 않을 거다라는 나름대로의 결론이 나왔고요. 그 결론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많이들 각자들 자기 채널에서 저에게 꼭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얘기들을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돼야 창작에 고민해야 되는, 창작에 몰두해야 되는 작가들의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준님께서 완전히 대체하진 않겠지만 점점 자리를 잠식해온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불안한 부분이 있네요. 불안할 수밖에 없죠. 불안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지. 근데 저는 김동준님 말에 굉장히 공감하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불안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 창자 스튜디오 쪽을 악으로 규정하는 거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물론 김동준님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많이 봐요. 그런 분 많이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그거야말로 되게 비생산적인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런 창자 스튜디오가 있어서 시장 자체가 커지는 것도 있어요. 이게 되게 다양한 면들이 존재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세 번째 전제를 말씀드린 거예요. 작가들 입장에서도 고민 없이 그리는 사람보다는 아마도 스튜디오가 대체할 수 없는 자기의 어떤 부분이 뭘까를 고민하는 작가들이 주로 살아남을 것이다. 근데 살아남기 위해 만화를 그리는 게 좀 슬픈 일이긴 하지만 제가 그 부분까지 어떻게 제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많은 작가님들이 같이 되게 불안하셨나봐요. 고민하셨고 그래가지고 오늘 다들 와서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